오늘은 교수님의 이게 경제다 6회 시작하는데요. 1부는 이게 경제다 하실 때는 교수님이 되시고요. 2부에서 시민을 위하여 과연 어떤 정당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을 위하여를 얘기할 때는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대표님 겸직을 하시는 우리 최우백은 교수님 그리고 이자 대표님 모시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세계 금융시장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오셔갖고 여러분께 좋은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요. 예, 최백은 교수님이자 대표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와서 보니까 개총수님 너무 고생하시네. 연속해서 이거 진행하려면 힘들 텐데. 아니에요, 우리 이게 방송국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지금 하나 정도만 하는데. 예, 아니 교수님이 요즘 더 밤낮으로 고생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막 여기 채팅창 보면 어쩌다가 이 정당 시민을 위해 어떤 대표님이 되셨는데 그 정의당과 어제도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고 겪지 않아도 되실 이런 진짜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네, 뭐 근데 처음에 갈 때 각오했어요. 정치라는 게 어쨌든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인데 그 속에서 뭐 저만 곱게 화장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각자의 양심으로서. 예. 저는 뭐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라든가 제 자신한테 떳떳하면은 저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갑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비례대표를 출마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니, 국민들이 뭐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인데. 그 말이 와닿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킬 수 없지 않냐.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확진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서 처음에 언론에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두드려 맞다가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돼가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도 불안감은 사실 같이 늘어난 거 맞아요. 맞아 확진자라기보다는 환자를 빨리 찾아냈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외출을 삼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경제가 위축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유럽 뭐 그다음에 미국도 좀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자체가 붕괴된다는 소리들이 막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딴 나라라도 굉장히 지금 제가 먼저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기존하고 차이가 치사율은 낮은 대신에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확산 속도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치사율이 낮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외로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추경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터졌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게 경제가 좀 지표가 괜찮게 나오더니만은 코로나 때문에 선거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 방역의 가장 핵심은요 ABC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관리가 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져요. 그렇죠. 예, 관리하고 통제가 되어지게 되면 위험한 고비는 넘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우리한테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네.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2월 달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그냥 거의 그냥 그러니까 증세 있는 사람들을 다 진단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진단 키트라는 이제 좀 개발도 이제 협목을 했지만은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였었어요. 선진 국가에서는 그렇게들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단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라는 돌발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는 그러한 이제 무모할 정도로의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진단이 접근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굉장히 하기가 좀 힘든 시간을 가졌었고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우리는 저는 위험한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충 신천지 신도들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네, 많이 파악이 되니까. 대다수가 이제 그 파악이 되고 검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게 좀 이제 그 통제 범위로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는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 일단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은 이제 터지잖아요. 미국은 지금부터 막 심각해지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쪽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불허할 정도로 네. 해외에서 굉장히 불허하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하나의 사례로 그러니까 한국의 이 방역 체계가 성공하게 되면은 네. 세계의 롤모델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 장식할 가능성을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진국가는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처럼 이걸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 나라의 의료 체계도 다르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미국만 하더라도 이 진단키트 개발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안 됐다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께 네. 예, 밤에 이제 그러니까는 주가가 2,000포인트 이상 다우지수 기준에서 떨어져서 폭락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초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폭락을 하락했던 거예요. 오. 어저께 잠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네. 한 15% 정도로 이제 하락폭은 줄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 29,500 정도에 있던 것이 다우지수 기준으로요. 네. 이게 지금 25,00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떨어졌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런 그게 궁금해요. 예. 이제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이제 염려가 있다 보니까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네. 일정도 땡겨가지고 네. 원래 일정이 이렇게 대학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건데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 일정처럼요 이게 네. 날짜가 못 박혀 있는 건데 이걸 네. 땡겨가지고 네. 해가지고 0.5% 포인트를 금리를 확 인하했죠. 아, 또 금리를 인하했어요. 예, 0.5% 포인트면 굉장히 큰 금리입니다. 되게 0.25씩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금리를 그렇게 큰 폭으로 인하했는데도 금융시장은 폭락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금리 인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금융회사라든가 기업들이 이 부실화가 되어지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금리 내려서 돈을 공급해주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 부실화된 걸 다 도려내고 새 돈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내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그러니까 다시 정상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금리를 낮추면 돈을 싸게 빌려갔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 돈을 푼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근데 돈이 내 손에 더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활동이니까 또 증가할 이런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병이 퍼지고 있으니까 돈은 그렇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위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별 효과가 없었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럼 뭘 주목했느냐?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의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터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불안감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의료보험 제도가 전체가 다 4천만 명이나 못 받고 있는 미국에서는 더욱더 불안감이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믿음을 좀 이렇게 시장에다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미국은 또 지금 대선 기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어떤 무능한 모습인 거죠. 우리 정부에 대비해 본다면요, 그렇죠. 굉장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지 모르겠다 하는. 미국은 이제 터졌고. 그렇죠. 이제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뭐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하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다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활동을 못하니까. 예, 성장률이 네.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은 석유를 비롯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없구나. 아, 경제 활동이 많아져요. 줄어들면은 공장을 적게 돌리면은 그만큼 맞습니다. 전기도 덜 필요한 것이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예. 원자재도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주로 석유라든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신흥국가들인데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IMF나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올해 세계 성장을 주도할 나라들은 신흥국가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신흥국가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흥국가라 그러면 뭐 인도네시아나 뭐 그렇죠. 베트남 주로 이들 나라들이 석유라든가 원자재 생산 국가, 공급 국가들이에요. 예? 근데 이들 나라들이 지금 유가가 예. 유가가 지금 뭐 어저께는 30달러 선까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해서 네. 30달러까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조금 올라갔지만은 네네.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네. 결국 여전히 30달러대. 그리고 작년에 보게 되면 대개 한 60달러대에 있었던 거에 비하면 거의 네. 절반 수준 떨어진 거예요. 30달러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거의 이제 원가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최저수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어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셰일가스를 얘기했잖아요. 네, 셰일가스 혁명이요. 셰일가스 회사들의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을 버티기 위해서 마지노선이 있어요. 맞아요.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이 붕괴된 거예요. 지금 붕괴됐다. 예. 그래가지고 이 셰일가스들의 지금 기업들의 부실화가 돈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자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고 하게 되면 부실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생산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세계 석유 시장의 큰 손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원유 공급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하자. 석유 생산을 줄이자.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속절없이 떨어지고 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공급도 같이 줄어야 되지. 이게 그렇지. 이제니까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러시아가 노고 그랬어요. 러시아도 또 하나의 큰 손이거든요. 예? 큰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니까 자기들, 러시아나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 원유국가들이요. 대개가 석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들이에요. 의존도가 높죠. 예,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그 러시아가 그렇게 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미국에 이제 셰일가스 공격 의도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붕괴시키려고. 그렇죠. 네, 저도 미국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러니까는 이 공급 국가들이 네, 네.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러니까 갈각이 찢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원유 시장이 이렇게 대폭락을 하는 거예요.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신흥 국가들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들은 원유 수입이 국가 전체 수입이 한 70%만 이렇게 차지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이게 저기 혹시 저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앉았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신흥 국가들의 경제가 이제 둔화되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 실물 경제가요. 네네. 이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금융 시장에 이제 충격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어저께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좀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됐어요. 올랐어요. 어저께 너무 충격적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왜 저기 저쪽은 올랐는데 이쪽은 떨어졌냐 이제 되는데 어저께 보게 되면은 시차가 좀 있으니까요. 네. 미국하고 유럽은 다 떨어졌었어요. 폭락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아시아는 어저께 안 떨어졌었어요. 올랐었어요. 예, 네, 아시아는요. 네. 그게 안 떨어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지만은 아시아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위험한 고비는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생산을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 하려고 시키려는 이제 이런 인재니까는 빨리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 이런 거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나 일본이 같이 이제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안정세를 보인 거예요. 안 떨어지고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저께 너무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확산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저 조만간에 관리가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정부가 무능력해 보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안 나타났던 것이 오늘 그러니까 좀 나타나는 거. 이러면 세계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네네. 근데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대폭락한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 침체를 알리는 시그널이거든요.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부터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중국도 떨어지고 일본도 떨어지고 어저께 안 떨어졌던 아시아 국가들이 오늘 이제 떨어졌는데 근데 평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다 비슷해요. 아, 전 세계가? 예,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폭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와서 고점 대비해 가지고 네. 보게 되면 되게 이제 비슷하게 떨어졌다. 한 15% 안팎으로 다 이제 비슷하게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 여기저기서 뭐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겠네요. 전 세계가 다 이 어려움을 겪고
슬기롭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저번에 우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셔갖고 고용 성장률이었네. 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예.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 묻혀버리는. 예. 그렇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1사분기 경제 지표가 예. 나오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근데 지금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세계적인 현상이고. 다행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시아는 이제 먼저 이제 중국과 한국 먼저 매를 맞은 거예요. 네, 먼저 매를 맞았는데 이게 이제 통제 국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전환되고 있다. 네.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근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이게 통제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더 심각해요. 그렇죠. 일본은 숨기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올림픽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하여간 그 거기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중국과 한국은 초기에 먼저 매를 많이 맞았지만은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위험한 고비는 좀 저는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러니까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도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극복하긴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뭐 옆에 나라인 중국이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데 중국이 어쨌든 간에 좀 이제 경제 정상화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국면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최근에 이제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네.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핫 이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야당들에서는 뭐 저기 마스크 사회주란 말까지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예, 자꾸만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정파적인 이해를 가지고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비난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우리가 마스크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서 나와서도 네. 마스크를 비롯해서 핵심 물자들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생산과 유통에 개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로 전시 사태 때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맡기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요. 수요와 공급이 충분할 때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공급이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처럼 이게 확산되고 앉았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소비량을 공급이 다 지금 충당을 못 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재기 현상 생기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로 피해를 보는 건 누구느냐? 이제 가격이 오를 게 아니겠습니까? 약자와 서민이죠. 약자들이죠. 예? 마스크 그러니까 몇천 원씩 되면 그것도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약자들만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자는 사람들은 약자들은 그러니까 내버려두라는 얘기, 내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가는데 기본소득은 하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해주시면. 아니,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말씀. 예,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여당에서는 이걸 또 이제 좀 공격도 하고 있고 네네.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네네. 한 가지 해외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뭐냐면은 IMF에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이제 대응 방안을 내놨냐면요. 기업이나 가게한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금융지원 이런 걸 차원을 넘어서 네. 현금을 지원하라고, 현금 제공하라고 내놨어요. IMF에서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취약한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취약한 기업들이 당장 수입이 끊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을 붙이든 뭘로 붙이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관료들이 이걸 검토해 봤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여전히 관료들은 뭐냐면 과거의 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뭐냐면 지금 처음 겪는 이런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처음 겪는 현상을 과거의 방식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혹시 이걸 보실지도 모르니까 네.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천명했어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소득이 무너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소득 지원은 저는 불가피해요. 네. 이거 다시 시장에다 환류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소비 쿠폰으로 연결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소득 지원은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이건 IMF의 처방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네? 명분도 있네요. 예, IMF라는 데가 뭐예요? 시장 경제를 저기 저 시장 경제에 수호하는 국제 기구 아니에요. 예, 그런 그 점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국민들 힘들 때 쓰려고 세금 내는 거예요. 국민들 위해서 쓰라고 세금 내는데 아, 예. 이럴 때 정말로 국가가 국민적 좀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 같지가 않아요. 전체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뭐 국민적 아니 문제는 뭐냐면요 가게나 기업이 무너지고 나면요 그 사람들에서 대략 실업자가 된다거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하게 되면요 더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그 후유증은 실업자 증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소득 지원이 오히려 그걸 막아줌으로써 경제를 그러니까 나머지 피해 안 보는 사람들까지도 이 피해가 전념이 되어져요. 경제라는 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뚝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저 다들 그 뚝 밑에 있는 사람은 다 피해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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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도 너무너무 동의하는 게 저 추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필요 적재 적소에 필요 추경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2차 추경을 지금 예. 1차 추경한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 2차 추경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돈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꼭 반드시 재난기본소득이나 추경 국민들이 요구하면 그리고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만약에 그 이게 정치적인 저것 때문에 좀 그 지연이 될 것 같으면은 대통령께서 경제재정명령권까지도 저는 발동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 대통령 직도가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일단 긴급사태 긴급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건 누가 봐도 긴급사태인데 예, 예. 저 미래통합당이나 과거 자유한국당은요, 뭐든지 국민들을 이 선거 앞두고 돈 풀려가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무조건 반대를 해요. 지금 야당은 그러니까 이 국면이 악화되는 걸 지금 악화되길 맞아요.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 선거에 이. 정부가 이 돈을 이것으로. 풀어서 박수 받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도 통제되는 것을 지금 이게 사실 속마음은 그러니까 별로 원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화되고 막. 수천 명 죽고 막. 그래서 그렇죠. 에이. 정부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야지만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득이 된다. 정파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니까. 예?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런 걸 떠나서 이럴 때는 다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 국민들한테도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래서 야당도 그러니까 추경 반대하다가 황교안 대표가 반대하다가 대구, 경북 이런 쪽에서조차 이제 민심이 싸늘해지니까는 다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발언을 바꾼 이유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이 정부를 그러니까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피해 주는 거예요. 국민들 피해 주게 되면은 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국민들이요? 참 굉장히 멀때 제가 교수님 예. 질문. 예. 그럼 아까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거 말씀했는데 예. 그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나요? 아, 지금 헌법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예.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그렇죠. 하면 그걸 바로 예. 그렇죠. 예산을 빼와서 집행할 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런 것도 생각하지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나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긴급 사태에 대해서는 네네네. 국회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제도적인 장치를.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는 예. 새로 알았고 아까 그 마스크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조중동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막 마스크 대란 일어나고 그랬을 때 대만이 현재 그 국가가 그 공적 마스크 제도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적 마스크 뭐 칭찬을 막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오부제로 딱 하니까 그것도 공격해를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 마스크 사는 거를 왜 네. 통제하냐. 야 이거 진짜 조중동 너무 하더라고. 처음에 대만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 나 보면서 웬일이냐 얘네가 마이크 아까 그 소비와 그 공급과 공급이 딸릴 때는 국가가 예. 개입하는 게 필요하시다 그랬잖아요. 예. 대만은 칭찬하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그 시민을 위해서 만든 이유도요. 이게 지금 뭐냐면 특권층 카르텔이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이제 그러니까는 장악하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장악하기 위해서 야당 편을 그러니까 맹목적적인 그러니까 이 야당 예. 편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은. 잠깐만요. 방송 꺼졌어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여당은 지금 그러니까 이 조중동 보수 언론하고 야당하고 예? 이게 같이 힘을 합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예. 같이 그러니까 뛰는 거죠 지금 야당하고 같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야, 잠깐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우리 매니 방송 잠깐 꺼졌다 켜졌는데 그 이거 왜 자꾸 그 그냥 편하게 해드려. 왜 자꾸 그게 그 뭐 그냥 앞으로 그 해드려 상관없으니까 보여도 왜 자꾸 그 잠깐 뺄게요. 네. 아, 빼라. 이제 지금부터 시민을 위하여 얘기할 거니까 네. 어, 잘 됐네. 그냥 앞에다 꼽아드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거 강아지가 하는 그런 거. 똑바로 하자.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우리 이제는 교수님에서 이제 네. 대표님으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시민을 위하여 예. 어떻게 보면 정당의 대표님이세요. 예. 네, 지금 됐습니다. 시민을 위하여가 이 지난주에 창당을 했죠. 일요일날 창당을 마쳤습니다. 일요일날 그 좀 과정을 좀 우리 시청. 예, 이게 그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가 이제. 발기인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이제 지역별 이제 그러니까 창당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시도당에서 그렇죠. 창당을 예, 하고 시도당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개 지역 이상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진행이 된 상황 속에서 일요일 날 창당들 10개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창당이 되면서 예. 되는 걸 결과를 모아 가지고 네.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공군에 관해서 중앙당 창당을 했죠. 네네네. 창당을 하고 아마 시사타파에서 중계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을 했고요. 네네. 그게 신청이 된 상태. 그렇죠. 신청이 된 상태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서류 심사라든가 이런 검토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네네. 조만간에 그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창당 저걸 허가를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받겠죠. 예. 네. 지금 그러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네. 좀 아시는 분들은 자세히 잘 아는데 네. 우리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어떤 정당이에요, 진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뛰어든 이유는요, 이겁니다. 지금 첫째는 뭐냐면은 개정선거법을 국민들이 이게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소수 정당들, 네. 소수 정당들은 그러니까 그 득표한 것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진 이런 뭘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비례대표로 득표한 것조차도 한 3% 안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다 사표가 돼버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당들에도 어쨌든간에 국회 진출할 기회를 주자.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어차피 다양한 그러니까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네. 그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개정선거법을 미래통합당에서 야당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악용을 하기 이제 시작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동네 골목상권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네네. 골목상권 보호법이요. 이게 뭐냐면은 동네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되게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의 유통망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길 그 이 상권을 되게 이제 잠식해 들어가면서 네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이 골목상권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네네. 우리가 이제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이게 일종의 골목상권 보호법인 거예요. 네네.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는 소수정당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여기는 소상공인들끼리 장사하는 곳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재벌 대기업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는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막 또 들어오려고 해요. 법의 그 이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것도 먹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현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도 아니고 슈퍼마켓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엘모 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네, 여전히요. 네,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과 더불어서 대결이란 말이에요. 덩치가 크요. 거대 양당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꼼수를 써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미래한국당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독립된 정당인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정당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석이 하나도 의석이 없거나 저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출마 안 하는 사람들이 일부 이제 왔지만은 그 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정당이죠. 소수정당의 이제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용은 소수정당인데 아니 이 형태는 소수정당인데 내용은 이게 뭡니까? 미래통합당하고 같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거대 정당이잖아요. 네. 그 거대 정당의 그 지지율이 한 30-35% 정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쪽에다가 다 몰아주는 지지를 받는 네. 정당이 그걸 소수정당이라는 이 껍데기를 쓰고서는 지금 그러니까는 네. 이 소상공인들이 먹을 거, 소수정당들이 먹을 거를 지금 그러니까 침탈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그냥 가만 놔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여당이나 이제 개정선거법을 추진한 1+4에서는 처음에 규탄을 했죠. 네. 근데 선관위에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선관위에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선관위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게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전부 다 출발선에서 뛰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저기 10m 앞에 나가서 뛴다고 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20m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뛴다고. 예. 근데 이제 이걸 뭐냐면 심판이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해줘버린 거예요. 심판이 나쁜 새끼네요. 그렇죠. 심판이 예. 이게 이걸 괜찮다고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출발선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 뛰어야 되는 사람들 간에 의견차가 생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원칙을 지킨다는데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출발점에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기 10m 앞에서 뛰는 애는 가만 놔두면서 네. 예?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출발점에서 그냥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10m 앞에서 뛴 사람이 결국 우승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승하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것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불공정한 게임. 우리가 지난해 이 불공정성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우리가 이 많은 비용도 지불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불공정한 거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네. 저같이 평생 교육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 속에서 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앞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적어도 1당이나 3, 그러니까 되게 20석 이상을 가져야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자격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재개하면 제가 볼 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한 3개 정당이 될 텐데 민주당 빼고 나머지 2개 당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회는 완전히 국회 어떤 그 원내 교섭단체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국회는 완전히 이 지금 현재 보수 야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국회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어지게 되고 그것도 집권 후반기부터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러니까 식물 정부 상태. 뭐 툭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탄핵 이제 겁박할 거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미래 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몰빵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20석에서 27석 이상을 가져가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저쪽은 먼저 20석 주고 시작하냐. 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패배가 뻔한데 그렇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면서 평생 학생들만 가르쳐 주는 예. 교수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이렇게. 예. 제가 평생 당적을 가져본 사람이 없는데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한방에 당이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너무 쪼프로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게 저도 궁금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예. 참전을 하냐 안 하냐 예.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다가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에 예. 붙여갖고 예. 내일 예.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에 의해서 비례정당에 참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비례대표 비례정당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 여태까지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 예. 좀 저희가 이제 빈그릇 정당을 표방했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요. 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미래 한국당이 지금 반칙을 한 것을
지금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끔 정상화시키자는 치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출발점에서 지금 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묶어줄 수 있는 그릇을 제공을 한 거예요. 네, 네. 저희들의 이익은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 시킨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 들어와야 되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율을 국민들의 지지율을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살려내야지만이 네. 미래 한국당이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소수 정당이 이제 정의당 같은 이런 정당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당들을 다 소수 정당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의 단일 하나의 연합 인재니까 우리가 정당을 일종의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까지 각 당들한테 이제 응대를 하라. 대답을 달라. 네. 저희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제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지도부하고 접촉을 이제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의 있는 답변을 아니 굉장히 저는 기대 밖에 예상 밖에 답변을 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지금은 민주당과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책임있는 지도부. 그렇죠. 아, 접촉을. 예. 예. 이제 민주당은 이제 혼자서 뛰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의석을 대개 한 7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7석 이상을 안 갖겠다. 마음을 많이 비웠네요. 예. 그리고 원래 그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거는. 그렇죠. 예. 자기들이 욕심 많이 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사되기 힘들다니까. 네. 저는 거기까지 예상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7석을 후순위로 배치하겠다. 거기다가 더? 예, 네. 맨 끝에 다 배치하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게요. 예상만큼 득표율이 안 나오면은 그것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탈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는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거네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도 좀 좋은 영향을 그렇죠. 끼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큰형의 역할을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큰 정치를 했네.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막판까지 저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참여를 요청드리려고 하는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정의당이 가장 이득을 보는 하나의 이거 이 구도예요 이게요. 저도 지금요.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근데 이제 정의당은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표들을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제가 몽상이라고 생각해요. 몽상이 그렇죠. 한마디로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당에서는 전국위원회에서까지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마지막 남은 거는 거기 당원 투표라는 게 남아 있어요. 당원 투표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네. 이제 저거 네. 있는데 네.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어쨌든 간에 당원 투표가 지금 진행된 걸로 24시간 네, 네.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24시간 지금 예상돼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참여하는 걸 지지해 줄 거라고 봐요. 네, 네. 민주당 당원들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당원들에게. 예. 네.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신 분들이. 그렇죠. 지금 예상보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득표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참여하면 15번은 보장되는데. 그렇죠. 참여 안 하게 되면 10번도 간당간당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그러니까 뭐 당선권, 소위 말해서 뭐 5위에서 7위권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 불안해 하더라고요. 예? 이게 예상외로 그러니까 득표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자기들도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그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압박이 좀 참여하는 거 실리를 추구하자는 목소리가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열어두고 싶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당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면은 네. 나머지 소수 정당들하고 한다. 민주당하고. 그래서 지금 소수 정당들하고 계속해서 우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해도 예. 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랑 다른 소수 정당에 가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좋아하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플랜 B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명분도 없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소수 정당들을 지금 이제 접촉을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소수 정당들도
명색이 어쨌든 공당들이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네.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부 지금 그 이 결정 과정을 네. 제가 목요일까지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까지요? 그렇죠. 오,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네요. 그러면 이제 일정이 많이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죠.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금요일날 새벽이면은 민주당 당원 투표가 결정이 나올 거고, 네. 그럼 민주당은 바로 이제 참여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주말 안에 이게 다 이게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낸다 안 된다를 이번 주에 결정해서 선관위에 보고하고 신생 정당들은 한 주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일정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오. 이제 오늘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네네. 굉장히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네네. 소수 정당들을 전진 배치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녹색당이나 당선권. 만약에 예. 뭐 미래당 이런 청년 정당이 참여를 한다면 그렇죠. 뭐 1번, 2번, 3번, 4번에는 너희들을 배치하고 그렇죠. 근데 이 그 4번 이후에는 민주당이 그냥 쫙 하겠다. 그렇죠. 앞에다가 배치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저 뒤에 후순위를 해가지고 후순위를 해가지고 경풍 세우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어. 예. 앞에 서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명분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들한테 제가 일정이 많이 일단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목요일 날까지 결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네. 그걸 지금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결과 나와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각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일단은 당원 투표가 시작되고 금요일 날 오전까지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좀 예상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요일 정도에 이제 4차 기자회견을 지금 할 걸로 지금 우리가 최근 예. 교수님이 아니 예, 대표님이랑 그렇죠. 우희정 예, 대표님이 그렇죠. 공동 기자회견을 예. 이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정도면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황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고도 할 겸 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리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좀 더 전폭적인 지지를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소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네. 예. 근데 두 분은 공동 대표이신데 진짜 남들 그래요. 저 사람들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좀 본인들, 제가 일요일 날 그 중앙당 창당하면서요. 네. 당대표 수락을 이제 그 하면서. 네, 대표님. 예, 제가 시사사파에서 중계를 해서, 중계해서 보신 분은 봤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선거 끝나면은 저는 당대표 그만두는 거를 조건부로 수락하겠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당대표 수락할 때 나는 예. 선거 끝나면 당대표를 예. 제발 그만두게. 예, 그리고 나는 내 본업으로. 안 그러면 돌아간다. 수락을 안 한다? 예. 내 본업으로 돌아간다. 예. 예,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는 뭐 이번에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이제 비례 후보 받아가지고 나갈 일은 없으니까는 네. 저희가 빙그릇을 표방했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죠. 교수님,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왜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예. 보면 결국은 교수님 마음은 이렇게 학자의 양심으로서 예. 내 후세대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섰는데 존경스럽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 또는 뭐 정치개혁 연합이 있고 최종 결과는 월요일 정도면 알 수 있고 우리 국민들 지금 지지층들이 굉장히 막 피가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 투표해야 돼? 막 이런 분들인데 월요일 정도면 윤곽이 드러날까요? 그 정도 월요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정상이요. 시간이 없고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이 참여하면 이번 선거는 무조건 표를 이 정당은 표를 한 군데다가 몰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예.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사타파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이 정치판을 잘 모르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이 정치판은요. 제가 볼 때 이게 정치가 결국 정당들의 목적은 뭡니까? 정권이잖아요. 네. 정권이란 게 뭡니까? 권력이에요. 네, 권력 잡는 거죠. 권력이란 말이에요. 힘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욕망들이 개입돼 있어요. 네, 네. 욕망들이 개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이 당에서 당 대표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이유인데,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당대표 수락하면서 그 얘기 한 이유도 제가 잠깐 좀 시간 좀 허용한다면요. 천천히 하세요. 네. 제가 그 당대표 수락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네. 대학 다닐 때
그 당시 저희는 박정희 정권하고 전두환 정권 때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지금 세대들은 아마 이제 역사 속의 얘기일 텐데 근데 그 당시 학생들이 하여간 저희는 뭐 공부도 거의 못하면서 매일 데모하러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요. 네. 그러면서 숱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 경찰 데모 진압 경찰들한테 현장에서 당하는 건 물론이고 백골부대. 또 잡히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가서 또 고문도 당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투옥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무수한 희생들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이나마 민주화가 진전된 겁니다. 민주정부도 탄생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네. 저희같이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학생들 을 말고 사회 그 당시 이제 원로라는 분들 그 당시 그래도 원로라고 불리는 분들 많이 있었었어요. 백기환 선생님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백기환 선생님도 좀 이제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종교계 같은 경우 종교계에 이제 그러니까 대표들 있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김수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이전에 네. 노기남 주교라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제 추기경 받기 전에는 주교가 저거 있었어요. 그렇죠. 네. 노기남 주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교계는 청담 스님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큰 어른 역할을 했었고 개신교회는 강원영 목사가 그랬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이분들 만나가지고 면전에서요. 제가 당시에 당돌했던 게 당신들이 선생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 해결되는데 그럼 학생들 이렇게 감옥 안 가도 되고 아, 왜 맨날 학생들 사회 원로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종교계 큰 어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게 아니냐. 그렇지. 어? 이 정권의 도덕성에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보이니까는 당차셨네. 그래서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당돌했습니다. 운동 좀 하셨네요. 그래 가지고 당신들이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끌려갈 생각 각오하고 맞는 말. 하라 하시면은 이분들을 만약에 투옥시키게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학생들 고통당하고 노동자들 뭐 고통당하는 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제 자신한테 스스로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나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을 고통의 현장을 내몰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겠다. 내 스스로한테 한 약속 얘기예요. 멋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야. 그 나에 대한 약속, 내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최근 교수님은 막 경제학 박사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공부하시고 막 그랬는데 과거에 정말 이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점 너무 공감되는 게 늘 힘없는 학생들이 데모하다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렇죠. 죽고 예, 예. 사회에 좀 저명한 인사들이나 지식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데모를 하고 전두환 정권과 싸워주고 막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 반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그게 빨리 해결됐을 그렇죠. 게 아니겠습니까요. 학생으로서 그 당시에 답답한 예. 마음에 예. 충분히 당돌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어른이 되면 예. 이런 상황 나는 어른 되면은 비슷한 상황일 때 예. 내가 앞에서 예. 총대를 매겠다 그렇죠. 그 약속을 한 걸 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어쨌든 간에 내 삶에 있어서 기회가 오셨네요. 예. 작년에 제가 일본 경제 침략할 때도 일종의 이제 국난 상황이잖아요. 선생님 멋있어요. 예? 아유, 멋있다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내 가족들한테도 뭐 내 와이프라든가 내 아이들도 그런 얘기들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만약 안 지키게 되면은 내가 내가 부끄럽죠. 어른으로서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지금 특권층들이 자기들의 특권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총궐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역사는 다시 또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네. 그 고통의 시간을 지옥문이 열린다고 저는 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한테 그걸 물려주냐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침묵하고 있겠냐고요. 저도 우리 그래서. 교수님과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저런 분이 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카메라를 찍고 그 당시에 당대표도 하다가 뭐 국회의원도 하실 때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정말로 되시니까 너무 감동했었고 그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잘 뽑았다고 느꼈고 그렇죠.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어떤 그 큰 문제가 없음에도 교수님 말씀대로 총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국민으로서 저분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근데 평생 제가,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요. 저는요. 아니,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 대통령 중에서요 문재인 대통령만 한 분은 없어요. 인품 이렇게 하신 분이요. 맞습니다. 아 우리 한번 봐보세요. 저기 저 아베 한번 봐보세요. 예. 옆에 있는 나라. 근데 걔는... 미국의 트럼프 봐보세요.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 희화 대상으로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뭐 시진핑도 그러니까 시진핑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게 말이 사회주의까지 사실 국가주의 국가 이런 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독재자 모습이 가고 있고요. 근데 세계에 이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이 더군다나 어려운 시대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중심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도자라는 것이 동시대에 그래? 같이 사는 것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또 신천지가 이게 어쨌든 간에 만들어낸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지금 잘 슬기롭게 좀 이겨나가는 것도 그런 지도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감합니다. 예. 진짜 예. 이게 만약에 다른 정부에서 이런 질병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통제가 되고 이렇게 슬기롭게 더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저는 과정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과거에 제가 대학 생시에 나한테 한 약속을 제가 소개한 이유는 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시민을 위하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여긴 진짜 말 그대로 다 비어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비어 있는 그릇에는 그러니까 다 사람 다른 걸로 다 채워드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거는 거기다 안 집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사타파 시청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혁명을 만들어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정말 나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킨다는 그 젊었을 때의 네. 그 다짐이 너무 와닿고 시민을 위하여를 저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하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우희종 교수님이랑 최백은 교수님 이 두 분이 정말 앞에 나서줬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많은 시민들이 뒤에서 또 맞습니다. 그 창당 작업을 하는 예. 그런 과정들을 예. 보면서 저 사실 국민 믿고 사실 나선 거예요. 그렇죠. 제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창당 작업하는 걸 예.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예. 어느 정도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 갖고 예. 했지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시민들이 예.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제가 페북에다가 제가 하나 올린 것 중에 저 광주에서 나이가 연세가 75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직접 입당 원서를 예.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인터넷으로 할지 모른다고 인터넷으로 무슨 폼이나 이런 걸 만들지 못한다라고 예. 폼을 보내드렸더니 그걸 그려갖고 그려갖고 예. 그걸 직접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그거를 입당 원서를 갖고 예. 올라와갖고 그건 정말 75세 할머니가 아,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꼭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요.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진짜 저도 그거 봤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폼을 보내드렸는데 그 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줄을 그셔갖고 이렇게 줄을 그어갖고 이게 또 배달이 안 될까봐 직접 그러니까 그걸 들고 오셔갖고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그게 뭘 가다고 여기까지 그 들고선 그걸 오시겠냐고요. 그 마음이.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도 편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대학 교수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힘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해가지고 이제 앞에 나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민을 위하여는 진짜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그릇을 떠받쳐주면은 정당들은 그 안으로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들어오지 않으면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보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일로 그러니까 저는 단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선거혁명을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꼼수의 미래 한국당에게는 단 한 석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시민의 정당이라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에 모두가 모여서 맞습니다. 표를 직결해야만 최소한의 의석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목표는 미래한국당의 저 꼼수에 우리가 국민적 단합으로 대항하자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큰 대의는 그렇죠. 그게 지금 되겠죠. 반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수 여당이 네. 미래통합당이 국민들 지지만큼 표를 저기 가져가는 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반칙을 해가지고 더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되죠.
그 반칙하는 걸 그냥 용납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뭐가 되겠어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까는 10대들이 건물주가 꿈,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장래 꿈이 그 반칙이 성공하는 걸 보게 되면요. 아이들도 그 속에서 반칙을 해야지만이 내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내가 나서는 이유가 반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맞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굉장히 아이들은 이걸 잘하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지 출세하는구나. 저렇게 해야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거든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해만 보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괴물이 돼버립니다. 네. 자라서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앞에 나선 어른들이 나서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민을 위해 만든 것이니까는 국민들은 예. 자기 자녀를 생각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예.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싸움할 때도 우리 자녀들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죠. 용기를 냈고 참고 이렇게 했듯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했듯이 네. 이번에도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길 좀 바랍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반칙과 어떤 그런 부정부패로 일어서서 꼼수로 만들어진 저 미래 한국당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의로움에 반드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제가 잘 듣다 보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유, 근데 요즘 저희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하고 뭐 코로나도 경제와 관련돼 있긴 하지만 오늘 세계 금융 선거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지금 원래 약속했었던 이제니까 세계 경제도 중국 경제라든가 뭐 이런 독일 것들, 경제 뭐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정치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수님, 이자 당 대표님. 네. 네. 그리고 현재 구독자 어떻게 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6만 6천 3백 명입니다. 얼마 전에 5만 얼마였는데 6만 6천까지 올라가셨어요? 아유 그 당시 들어올 때 한 지난주에 갈 때 한 6만 명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한 6천 명 정도 들었어요? 예. 최백은 TV 홍보 한번 하십시오. 예, 저 최백은 TV에서요 지금 최근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제도 좀 시사적인 거 그리고 이런 저기 저 코로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 시민을 위하여를 중심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좀 더 이제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 소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이제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만요. 그래도 힘이 나서 이거 만드는 데 좀 힘이 나요. 근데 구독을 많이 안 하면은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거든요. 빠지고 사실 그 만드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회수가 진짜 이거 강의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최백은 TV 많이 여기에서만 본인만 누리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근데 진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거기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도 뭐 일본 경제, 전 세계 경제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한 궁금증을 짤 영상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강의 내용이 쫙 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좀 많이 소개시키면 특히 박정희 경제 신화 부분은 여러분들 꼭 다른 분들에게 꼭 많이 퍼날라가 주세요. 아직도 여러분들 어떤 분이랑 정치 얘기할 때 박정희 아니었으면 그래도 우리 굶어 죽었어. 그 논리를 깨는 영상이 최백은 TV에 있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정 대표님? 예, 오늘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예.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음 주에 7회 오늘 예. 또 어디 그 다음 스케줄이 오늘 방송은 이제 또 KTV 가서요. KTV 가시고 또 예, 요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스베이다를 아 오늘 또 다스베이다 나가세요? 예.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또 이제 그 TV에서 더룸 예전 아 다스베이다 갔다 더룸 갔다가 예. 그리고 집에는 아마 밤 12시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거의 연예인이시네요. 아, 연예인은 아니고요.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어서 안진걸 임세윤 교수의 진짜 민생 경제 여러분들 몇 시 시작하죠? 반? 4시 반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진짜 민생경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채팅하시고 서로 지금 모두가 힘들 때니까 서로 욕하지 말고